네, 지금 이 상황은 한 30야드 정도 되는 벙커샷인데요. 일단 벙커샷의 첫 번째 목적은 탈출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 스윙으로 예, 그렇게 스윙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많은 분들이 벙커샷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스윙을 임팩트 때 멈추세요. 그냥 공을 찍어버리시고 멈추시니까 공이 처음에 스타트는 잘 나가지만 거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자신 있는 스윙, 첫 번째 자신 있는 스윙이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저는 지금 52도를 가지고 있는데 58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핀까지 미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52도로 58도와 같은 샌드위치와 같은 방법으로 스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평소보다는요, 스탠스를 약간 넓게,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으시고요. 공 위치는 이 왼발 뒤꿈치에서 클럽 페이스 하나 정도 안쪽으로 그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얼만큼 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그립에 보면 가운데 점이 있어요. 그게 한 45도 정도 돌아갔을 때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게 클럽 페이스를 열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스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클럽 페이스를 연 상태에서 백스윙 시에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향하게끔 그대로 열어주시고 스윙을 하시고, 팔로스루에서도 클럽 페이스가 반대편을 향하시게 그대로 열고 가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스피드 있게 하시면, 네, 보다 정확하게 또 높은 탄도로 짧아지거나 탑핑 나는 것들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